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에 하게 될 특강은 제목대로 모아모아 특강이라고 저희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진도에 따라서 쭉 주제별로 정리를 해왔는데 특강 날짜, 그 특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쟁점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공통으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만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묵시적으로 할수 있냐 없냐 이 질문이 민법시험 문제 전반에 나와요. 걔들만 딱 모아가지고 한눈에 정리하고 또 소급하냐 안 하냐 얘들 또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고 선의이기만 하면 되냐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냐 선의하기 상관없냐 혹은 제3자 관계들 당사자가 변동됐을 때 나오는 쟁점들 뭐 경매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 모아서 정리하는 특강. 그래서 비교 정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, 이 부분 공부하다가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,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,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 때문에, 한번 들으시면 학습 효과가 아주 배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하루 시간 내셔가지고,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내에 끝낼 거니까, 크게 힘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, 한번 들으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특강 때 뵙겠습니다.